거야 또. 광고 들어오니까 돈을 버는 거야 또. 자기 만 원 내는 건 일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그 스님 가르쳐 줄까? 도연 명상 TV. 도연 스님. 본명이 도연이야. 우리 저 불교계 숨은 보석들이 그렇게 수두룩이 박혔어. 곳곳에 수두룩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공양열의 기쁨이 충변하도다. 천녀의 찬탄이라 제천 제녀주 천악하며 제천 제녀가 거기 했죠. 석가문불도 했고 대해구원 급시동 그렇지. 중생구원 시알락 시알락 대비엄성 군해문이로다. 오랜만에 그렇게 이제 한다. 공덕피안 개의도 하며 공덕피안에 다 이미 오르고 이르고 교만허감을 개이멸이라. 좋네요. 교만의 캄캄한 그 어두움을 다 이미 소멸하시니 최극 청정 여허공요. 지극히 가장 지극하고 청정한 것이 허공과 같고 불염세법 유연화로다. 세상법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 연꽃과 같더라. 연꽃과 같더라 말이야. 그 두 스님들은 지금까지는 정말 연꽃처럼 아주 그 정신이 뚜렷해가지고 전혀 세상에 물들지 않았어. 대모니존 현어세 하시니 대모니존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니 비어 숨이 출거해라. 비옥한데 숨이 서니 저 큰 태평양 바다에서 우뚝 솟은 것과 같더라. 공양 능진 일체고 하며 능이 일체고를 그 다하며 또 다한데 공양하며 능진 일체고에 공양하며 공양 필득 재불지라. 반드시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얻은 이에게 공양합니다 하리라. 차응 공체 공 무등일세 이 응당 공양할 곳에 공양 올리면은 같을 리가 없을세. 참 근사한 말입니다. 차응 공처 공 무등일세 응공처 차 응당이 공양할 곳에 중요합니다. 응당이 공양할 곳이 아닌데 공양하면은 뭐라고 동타지옥 간다. 같이 지옥에 같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 인연으로 그 중요해요. 보시한다고 뭐 아무데나 그렇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 잘 살펴서 해야 돼. 시고 환심 공양 부리로다. 그런 까닭에 환희심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도다. 여시 무량 제 천녀가 이와 같이 한량없는 천상의 예인들이 발차 은사 칭찬이 하고 이러한 은사를 이러한 말을 발해가지고서 칭찬을 마치고 일체 공경 희 충만하여 일체 공경해서 일체를 공경해서 그 기쁨이 충만해서 처망열의 무견주로다. 열애를 처망해서 무견히 바라보고 있더라. 그 다음에 청설이라 시시대사 해탈을이 이때 큰 선비 해탈을 보살이 부청 무외 금강장 후대 무외 금강장 두려움이 없는 금강장 보살에게 다시 청하되 제 오지 중 제 행상을 오지 가운데 모든 행상들을 유언 불자 위 선설하소서. 오직 원하옵는 이 불자께서는 위하여 선설해 주소서. 십종 평등 청정심이라. 이시의 금강량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고해 말하되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제사지 소행도가 사지에서 행할 바 도가 선원만이에 잘 원만한 뒤에 요깁 제오 난성진된 제오 난성지에 들어가고자 할진된 당이 십종 평등 청정심으로 취입이니
마땅히 열 가지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으로서 취입할지니 하등이 위시고 소위 과거 불법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미래 불법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현재 불법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개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마음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제 견 이해 소견의 의해를 제거함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도와 비도 지혜 청정하고 평등한 마음과 수행지견에 지혜의 견해를 수행함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일체 보리 분법에 상상 관찰하는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이니 보살마살이 이 십종 평등 청정심으로서 보살의 제5지에 들어가나니라. 제5지의 수행이라 불자야 보살마살이 이 제5지에 머물고 남에 보리 분법을 잘 닦는 연고며 또 선정심심고며 깊고 깊은 마음을 잘 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다시 상승도를 더욱더 구하는 연고며 진열을 수순하는 연고며 또 원력으로 소지 가지는 바인 연고며 일체 중생의 자민 불사고며 일체 중생의 자비 자애롭고 연민히 여기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연고며 복과 지혜 조도 복과 지혜와 조도를 적집하는 연고며 정근 수습해서 쉬지 않는 연고며 선교 방편을 출생하는 연고며 상상지를 더욱더 높고 높이 올라가는 지위를 관찰하고 조명하는 연고며 열의 혼염을 받아들이는 연고며 염지력이 가지는 바 연고로 염지력 생각해서 얻어지는 지혜의 힘 그것을 가지는 바인 연고로 불태전심을 얻느니라 태전하지 않는 마음을 얻느니라 제5지의 통달지법이라 제5지보살이 통달해서 법을 아는 것 불자의 이보살마살이 여실이 차시 고제 고성제와 여실이 안다 이것이 고성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아 이거는 고성제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차시 고집성제와 이것은 고통은 이러이러한 것이 모여서 고통이 생긴다 그것도 진리다 성스러운 진리다 말이야 그래 고집성제와 차시 고멸성제와 아 이것은 고통이 결국 소멸하는 그런 것이다 그것도 성스러운 진리다 차시 고멸 도성제 사성제품이 있지만 또 이런 데서 그 사성제품하고 관계없이 이 십지품에서는 또 고지멸도 사성계를 이렇게 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빠뜨리면 이게 그 소승불교 내지 부파불교에서는 제일 근본 교리가 사성계 아닙니까? 고지멸도 사성계예요. 전부 거기서 파생돼요. 고지멸도 사성계. 그리고 도에 가면 팔정도가 이야기되고 그다음에 그 고는 또 12인연과 연결이 되고 전부 고진멸도 사성계를 통해서 그런 교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실히 알며 그렇습니다. 고멸도성계를 이것은 고멸도성계다 하는 것을 여실히 알며 또 선지 속제 속제의 이치다 속의 이치다 세속의 이치다 그 말이요. 현재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이치다. 이치를 선지 잘 알며 속죄를 잘 알며 그 다음에 제1이제 요건 이제 또 출세간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세간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1제를 선지 잘 알며 또 상제 형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며 또 차별의 이치를 선지 잘 알며 또 성립의 이치다 이것은 성립하는 이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며 사제 이것은 어떤 현상 사제 어떤 일로서 사상의 일로서 이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며 또 생제 이건 생기는 거다 이거는 생기는 이치다 그게 생제예요 생기는 이치를 또 잘 알며 그 다음에 지인 무생제 다하여 생김이 없는 이치를 잘 알며 또 선지 입도지제 도에 들어가는 지혜의 이치라는 것을 선지 잘 알며 일체 보살지 차제 성취제 그랬어요. 일체 보살이 순서대로 성취하는 이치다. 순서대로 성취하는 이치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며 내지 열의 지혜가 성취하는 이치다. 이러한 법은 열의 지혜가 성취되어가는 이치다 하는 것까지도 잘 아느니라. 그게 이제 제5지에 이르면은 이제 그러한 것을 잘 아는 입장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통달법지에 인유라. 통달해서 법을 아는 그런 그 까닭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이 중생의 마음에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하여금 환희하게 한 고로 속죄를 알고 일체 일 하나의 실상을 통달하는 고로 제1의제를 알며 중생들을 기쁘게 하려면요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속된 일, 속된 이치 속된 일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같이 놀아줘야 돼. 그러면은 중생들이 좋아해. 환희하게 하는 거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자기 본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은,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아이고, 그 뭐 스님이, 좀, 같이 좀 이렇게 어울려준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그쪽 힘이 세니까 그쪽으로 그냥 말려 들어가 버리고 거기에 흡수가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나 쪽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신심을 일으키게 해줘야 할 텐데 그게 이제 뒤바뀌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또 통달 일실상으로 하나의 실상, 실상을 통달하는 제1의제를 알면 법자상과 공상을 깨닫는 거로 법의 자상과 공상을 깨닫는 거로 상제를 알면 제법 분이 차별 모든 법은 이렇게 나눠지고 분별이 있고 차별이 있고 이러한 것을 아는 까닭으로 차별의 이치를 알며 또 선분별 온계처 온 18개 12처 이것을 선분별하는 거로 성립제, 그것이 성립하는 이치를 알며 또 신심 고뇌, 몸과 마음의 고뇌를 깨닫는 거로 사제를 알며 재취생의 상속, 무슨 동물은 동물대로 계속 상속하고 식물은 식물대로 상속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또 상속하고 그게 바뀌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이 설사 뭐 동물 같은 행위를 좀 했다 한들 아무래도 사람 행위한 것보다는 적겠지. 그러면 사람으로 또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계속 상속하는 거예요. 중체편치라 무거운 곳으로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재취생이 상속함을 깨닫는 거로 생제 태어나는 이치를 알며 일체 연례가 필경 멸고로 일체 번뇌의 뜨거움이 필경에 소멸하는 거로 진 무생지제를 알며 생이 다해서 없어져는 그런 그 지혜의 이치를 알며 또 출생 무익으로 출생이 둘이 없는 연고로
입도 지제 도에 들어가는 지혜의 이치를 알며 일체 행상을 정각 바로 깨닫는 까닭으로 일체 보살지 차제 상속으로 성취되고 내지 열의 지혜의 성취되는 이치를 알며 잘 알며 아니 이것이 이 신의 지력으로서 믿고 이해하는 지혜의 힘으로서 알지언정 비구경 지력으로 지니라 구경의 지혜의 힘으로서 아는 것은 아니다 신의 지력하고 구경 지력 이게 차이가 크게 있죠 우리가 그냥 불교가 좋아서 또 무조건 이제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해하다 보면은 그 나름의 어떤 그 자기 기준이 생겨가지고 아 이건 부처님 말씀이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는 것하고 자기가 철저히 깨달아가지고 어떤 그 구경의 지혜를 터득했다 하는 것하고는 영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확실 대우를 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런 차이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락 더 할게요. 이익 중생의 근방편이라 중생을 이익해야 하는 부지런한 방편. 부처 이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모든 이치의 지혜를 얻고 남의 여실히 안다 무엇을 일체 유의법이 허망 사위에서 허망하고 거짓되어서 광호 우부라 어리석은 범부를 속이고 미혹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안다. 우린 전부 속아 살아요.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포령인데 여몽환포령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금강경에서 읽었으니까 말로 누구에게 신도들에게 설명할 때는 여몽환포령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거기 속는 거야. 야 여실일지 우부는 거기에 광혹해서 일체 유의법이 허망하고 헛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짓되어서 어리석은 범부들을 속이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안다 요 정도로는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돼 아 나도 속고 있다 속고 있다 말이야 속고 있다 하더라 경계 환경에서 속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혔더라 말이야 그때 보살이 그때 모든 중생에서 대비를 더욱더 증량시키고 대자 광명을 내게 하느니라. 불자야 차 보살이 마하살이 더욱 여시 지력에 이와 같은 지혜의 힘을 얻으며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고 상구 불자야 항상 깨달음의 지혜를 늘 구해서 여실히 일체 이법의 행의 전후제 전제 후제를 여실히 관찰해서 여실히 관찰해서 지 종 전제 무명 외고로 종전의 무명을 무명으로부터서 애가 있다 무명으로부터 애착이 있다 애착은 거기서 속아서 어리석어서 그래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잘못 보지 않냐면 애착이 생길 까닭이 없습니다. 그 무명 때문에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애착이 있음을 아는 까닭으로 나는 일이 생긴다. 생하야 하는 것은 나는 일이 생겨서 생사 유전하며 잘 생각해 봐요. 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모든 온택의 오은의 집에서 불능 동출하며 능히 나 벗어나지를 못하며 오은의 집에서 누가 벗어나요? 전부 오은을 가지고 그저 나라고 생각하고 내 전부가 오은에 있다고 생각하죠. 증장 고치하는 하였으며 고통의 무더기를 증장 자꾸 불려나가 자꾸 크게 하였으며 무아무수자하며 아도 없고 사실은
수명도 없으며 무양육자 하며 양육하는 자도 없으며 무갱 수 삭취 삭약 읽어요. 삭취 후치신 하야 다시 후치신을 뒤에 받을 그 몸 그것을 자주자주 취하는 자가 없어서 이 아소하나니 아와 아소를 떠나나니 여 전제하야 전제와 같이 후제도 또한 이와 같아서 갱무 소유라 다시는 더 있는 바가 없습니다. 허망 탐착을 단진 출기하야 다 끊어 다 해서 벗어나서 약유 약물을 입고 없는 것을 개 여실진이라 다 여실하게 아느니라. 이 지위에 와서는 보살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자야 이 보살 마하살이 다시 이러한 생각을 하되 이 모든 범부가 우치무지하니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니 심과 감이니 심이 매우 매우 가히 불쌍하도다. 무유 수신하며 유무 수신하야 무수신 무수한 몸이 있어서 이멸 금멸 당멸이니 지금 이미 소멸했고 지금도 소멸하고 앞으로 또한 소멸하나니 여시 멸 진멸 연을 이와 같이 다 소멸하거늘 불능신의 능이 몸에 있어서 염리상을 내지 않고 그렇게 수많은 생을 받고 소멸하고 받고 소멸하고 받고 무수신을 그렇게 우리가 해왔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생각을 내지를 못해 싫어하는 생각을 내지 못하고 전갱 정장 기관고사 하야 기관고사 로봇같이 기계같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아바타같이 그런 그 고통의 일을 증량시켜서 그 주인공은 어디로 가버리고 시킨 대로 하는 그런 그 입장이에요. 우리가 기관고사를 증량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키워가는 거지. 이 몸을 버릴 줄 모르고 그렇다고 이 몸을 뭐 던져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몸은 허망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알면은 이제 그렇게 고통에 허덕일 까닭이 없다. 기관고사라는 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운전하는 대로 운전하는 대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수 생사류 하야 생사의 흐름을 따라서 불능 환만하며 능이 환반하지 못하며 제 언택의 모든 오온의 집에서 불구 출리하며 능이 출리를 구하지 못하며 부지 우에 사대 독사하며 사대 독사를 두려워할 줄을 알지 못해 지수화풍 사대 독사를 두려워할 줄 알지 못하며 부득 발출 제 만견전 모든 교만의 견해 그 화살을 뽑을 줄 몰라 불능 식멸 탐에 치와하며 탐에 치 탐진 치 그것의 삼독의 불을 또 끌 줄도 몰라 불능 파괴 무명 허감하며 무명 허감을 또 파괴할 줄도 몰라 불능 건갈 애욕대해라 애욕의 큰 바다를 말려버릴 줄 몰라 심력 대성 도사를 구하지를 못하고 마의 조림에 들어가서 마구니의 뜻, 마구니의 마음 빽빽한 숲속에 들어가서 생사 바다 가운데서 이 각관 파도지 소표에 가나이니라 느끼고 관찰하고 물결이 움직일 때 파도 칠 때 그 파도처럼 우리는 경계 따라서 현상 따라서 그저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을 거기에 이제 그렇게 이제 흔들리고 살아가는 거죠. 하느니라
불자야 차보살 마살이 부작신이 못해 이러한 생각을 하되 이 모든 중생들이 수 여시고 하여 이와 같은 고통을 받아서 고궁곤 박하야 외롭고 궁하고 고원하고 핍박해서 무구무이하며 구함도 구제함도 없고 의지함도 없으며 무주무사하며 어디 쉴래야 쉴 섬도 없고 또 어디 쉴 집도 없어 무주무사 우리가 이제 자주법주 자등명 법등명 자귀법기 그 다음에 자주법주라 세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등명 법등명 법을 등불로 삼고 자기 법규 자기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고 그 다음에 자주법제 그때 주자가 이 주자야 섬주자라 바다에 정처 없이 떠들다가 섬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래서 섬에 내려가지고 이제 편안히 이제 안식을 취하는 그 주자라 그런 쉴 곳도 없고 집도 없으면 무도 무목하며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눈도 없어 캄캄해 무명부야야 보기하야 무명이 뒤덮여 쉬우고 가리워져서 허감 전리하나니 캄캄한 것으로서 얽히고 애호사고 있나니 전과하나니 애호살 것잖아요 하나니 아금위피 일체중생하야 내가 지금 일체중생을 그러한 고통을 받는 일체중생을 위해서 수행복지 조도지법하야 복지 복과 지혜의 조도의 법을 수행해서 복과 지혜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저 앞에서 이제 37조도품이 나왔죠 여러 가지 조건들 한두 가지 방법만이 아니고 관세음보살로 안 되는 사람은 지장보살로 건지고 지장보살로 안 되는 사람은 대방광물 환경을 부르면 좋다. 이걸로도 건지고 여러 가지 조도법이 있지 않습니까? 복과 지혜로 되면 더 말할 것 없고 그런 것을 수행해서 독일 발심하고 홀로 크게 한번 발심하고 불구 발야야 발야를 구하지 아니해서 이시 공덕으로 이러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필경 청정케 하며 끝까지 청정하게 하며 내지 획득 열의 심력 무해 지혜케 홀이라 하나니라. 열의 열 가지 힘과 걸림없는 지혜, 지혜를 획득하게 한다. 획득하게 한다. 라고 하나니라. 불교의 법수, 우리가 자주 만나죠. 심력 같은 거. 심력 같은 거 하도 자주 만났으니까 여러분들 숙지하고 있을 줄로 믿지만은,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또 그 외에 다른 그 용어가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핸드폰에서 찾으면 다 가르쳐줘 이제는 다 가르쳐줘 참 신기한 물건이야 신기한 물건이라고 또 한 달락만 더 할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남은 거야 일체 중생의 교화라 불자야 이 보살 마살이 여시 지혜 관찰로 소수 선거는 닦은 바 선거는 개위 구호 일체 중생하며 모두가 뭘 한다고?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한 것이며 일체 중생을 이익히 하기 위한 것이며 일체 중생을 안락히 하기 위한 것이며 일체 중생을 예민케 하기 위한 것이며 일체 중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며 일체 중생을 해탈하기 위한 것이며 일체 중생을 섭수하기 위한 것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뇌를 떠나게 하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널리 청정케 하기 위한 것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실리에 조복하여 다 조복하기 위한 것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아주 참 대승 불교는 무조건 일체 중생이 화두예요 일체 중생이 최종 목표입니다. 출발도 일체 중생이고 종국에 가서 끝도 일체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